들리는 대로 요리하라. ASMR 추리 쿠킹쇼 내기의 키친. 특별한 요리쇼 내기의 키친, 오늘도 찾아와 주신 게스트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가요계의 에이스를 꿈꾸는 다섯 남자. 먼저 운을 띄워주시죠. 에이스 우리가 또 멋지게 소개를 해드려야 되니까. 가요계의 에이스를 꿈꾸는 A, C, E, 에이스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셋!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와! 아, 근데 내기의 키친 이제 소문이 났을 거예요, 그죠? 저희가 들리는데 진짜 요리를 하셔야 되는데, 평상시에 요리를 좀 좋아하세요, 우리 다섯 멤버분들은? 사실 먹는 건 다섯 명 다 좋아하는데, 네. 요리를 하는 멤버는 준이 형하고 동훈이 형이 그나마 좀 많은 요리를 해보지 못하고 그냥 예. 기본적인 것만 해봤어가지고. 기본적인 어떤 것들이요? 그냥 김치볶음밥이나 뭐 김치찌개 약간 이런 거 그냥. 아, 왜냐면 동훈이 형하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식당 자영업을 하세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요리하는 걸 좀 많이 보고 자란 이제 환경이어가지고 눈대중으로 보고 눈대중으로 진짜 좀. 그럼 우리 준이 어머니는 지금 식당을 어느 쪽을 하시는지? 아, 저희는 갈비집. 야! 나 갈비 좋아하잖아. 너 왜 날 초대를 안 했니? 순천으로 가야 돼가지고. 순천이? 다음 주 주말에 예. 날 잡아요. 순천 가실 생각에 마음을 많이 들뜨셨나 봐. 예, 예, 예. 예. 아, 근데 일단 요리를 하는 멤버는 이렇게 두 멤버분들이시고. 네. 예, 나머지들은 그럼 그냥 먹기만 잘하시는 거예요? 네. 아, 뭐 그냥 라면 정도. 아, 라면 정도. 라면 정도네. 근데 사실은 얼굴로 봤을 때는 병강군이 되게 요리 잘하게 차근차근할 것 같은데 전혀 못하나요? 라면 잘 끓입니다. 라면. 쌈장라면. 아, 쌈장 해가지고. 부스러워하니 네. 맛있지. 맛있습니다. 병관이 형 끓여주는 라면 출시 한번 해야겠네요. 출시는 저기서 해주고 이제 먹으러는 또 준이네로 가야 되잖아요. 그쵸. 전 갈비파니까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팀명도 간단하게 좀 지어볼까요, 그러면? 저희는 쭌찬 키친으로 가겠습니다. 쭌찬 키친. 저희는 와병동 하겠습니다. 음식 먹으면 아파질 것 같은. 와병동. 미워야 될 것 같은. 자, 그럼 쭌찬 키친 대 와병동 팀. 예. 예. 각자의 각오를 좀 상대방 팀들에게 한마디씩 해주시죠. 사전 정보에 의하면은 맛도 맛이지만 약간 비주얼도 중요시한다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심사평가 항목입니다. 저희 팀에 미술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와우, 미술과 있어요. 미술을 잘하는데. 미적 감각이 좀 있나 봐요. 그리고 이 친구는 귀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아, 잘 듣는 거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건데. 예. 각자의 능력을 그냥. 합쳐서 최선의 결과를 뽑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요리는 먹는 거기 때문에 형이 만들면 전 옆에서 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같이 만들어야 돼. 아, 네. 같이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아, 요리는 어쨌든 간에 뭐니 뭐니 해도 일단 맛이 중요하겠죠. 맛이 중요하죠. 네. 심사위원분들께 만족을 시켜드릴 수 있는 요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ASMR 쿠킹쇼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4개의 키친 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에이스가 대결할 오늘의 요리 ASMR, 어떤 요리일지 두 귀를 확장하고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ASMR 레시피 플레이! 이것도 우리 또 까니짱이 직접 만든 거 아닙니까? 네, 지금부터 레시피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상당히 과감하게 해. 뭔가 열심히 쓰시네요. 네. 감자 같은 소리가. 쏠리고. 에어. 눈치 못 채겠는데요? 네.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소리만으로는. 너무 쌍절곤이 들으시는 거 아시죠? 아, 그러니까. 아, 요거 잘 들어야 돼. 그러네요. 이거 진짜. 이게, 그러니까 도마를 탕탕 치는 소리 말고 그 전에 썰리는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뭔가 볶아요. 아, 볶는 소리예요? 수돗물인 줄 알았어. 아까 파를 썰어서 파기름을 넣는 거. 이제 뭘 넣고? 소리가 달라졌죠? 볶다가 소리가 달라졌어. 약불. 부은 거야. 아니야, 너 부은 거야. 여기다가 너 부은 거야. 우유 이런 거 보였을 수도 있어. 이 요리의 핵심인 게 들어갔어요. 아.
이제 벽 네. 변했네. 잘하면 저런 소리가 안 나지. 뭔가 주 요리는 끝난 거죠? 그 주 요리는 나왔고 네. 이제 부수적으로 면. 네. 자 이제 두 번째. 아 거기다가 이렇게 합쳐지는군요. 네. 와 진짜 보고 싶어 저거. 이건 진짜 좀 어려울 어 이제 옮겨 담기만 하면? 아니요. 벌써 끝이에요? 여기서 이걸로도 먹는데 예. 좀 여기서 창의력을 창의력? 생각해 주셔야 돼요. 아, 요리가 이미 끝난 게 아니고 또 네. 뭔가 다른 게 시작되네요. 야 어렸을 때 저거 저기다가 그냥 맞아. 네? 마요네즈 해가지고 그냥 한번 아신데 아 이거 어, 마요네즈? 와 저게 저거랑 저게 들어가요? 네. 아 근데 이건 저게 생이에요. 어 이거는 근데 이 음식이 SNS에서 되게 핫했었어요. 아 이게 이거요? 아 이게 지금 네개 키친 우리 저기 레시피사상 네. 최고난도라고 합니다. 어, 저희 예. 저희 편에서 최고난도. 예. 에이스 멤버들 나왔는데 갑자기 그러신 게 어딨어요? 다섯 개. 왜냐면 예. 여러분들은 에이스잖아요.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 이제 다 아. 됐어요. 끝났어요? 근데 요리는 끝나가고 지금 메인 요리가 마지막. 나와 있는 상태에서 요게 지금 부수적으로 오. 사이드 메뉴가 있어요? 사이드가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 합쳐져요. 이건 에? 탑핑이라고 하죠. 탑핑. 야 이거 처음 봐요. 어 정말요? SNS 핫했어요? 네 이거 지금도 이건 알 것 같아. 식당 가서 진짜 여자 인증샷 같은 것도 남기는 음식. 맞아요 맞아요. 야 저렇게 빼꼼하게? 네. 빽빽하게? 야 저것도 신기한 맛이 나겠는데? 끝났어. 요리 완성됐어. 아, 예. 자, 요 정도로. 아, 그러니까 레시피 저 ASMR로 들어보셨는데 어느 정도 추리가 좀 되셨나요? 면이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 아우 우리 쭈님 그냥 잘한다. 제가 아, 여기까지는 힌트를 드릴게요. 아, 왜냐면 네. 저 앞에 근데 이게 지금 헷갈리는 게 맞아요, 맞아요. 면이 우동면이 있고 라면이 있고 파스타면이 있어요. 그렇죠. 아. 이게 지금 너무 헷갈려요. 아. 저는 우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왜 우동 같아요? 이 아까 그 봉지 소리가 봉지 뜯는 아~ 소리가 봉지 소리가 저 네. 우동 살이 그... 봉지 소리 느낌이에요. 아, 근데 면을 생각해낸 거 자체가 신기하네요. 어떤 부분에서 면이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볶음밥을 놔두고 이제 물을 뿌린 다음에 뭔가 넣고 이제 거기서 이제 뭔가 이제 혼합하지 않을까. 야 찬이 어, 요리 못해 되게... 눈치는 빨라요. 눈치는 빨라서 제가 이제 요리를 아~ 시작하게 될 텐데요. 요리에 주어진 시간은 단 1시간. 에이스와 에이스의 대결. 지금부터 요리 시작합니다. 일단 내가 재료를 좀 가져와. 네. 자, 내가 나도 재료 쪽에 한번 갔다 올게. 일단 면만 다 가져와. 일단 우동면 다 가져와. 아 독과점 안 됩니다. 이게 얘 같다니까? 아니야. 아 우리 동훈이 지금 저게 뭐죠? 카레인가요? 강황가루인가요? 카레가루겠죠? 강황이 또 몸에 좋죠? 죄송한데 예. 본인이 좋아하는 뭐 식재료만 주워가는 것 같은데 어, 약간... 저 큐브 뭐예요? 버터. 카레가루와 버터? 어, 너무 헷갈리네 메뉴가. 와 이게 진짜 너무 헷갈린다. 네. 정답을 아는 입장에서는 저 앞에 깔려져 있는 건 맞아, 바로 맞아요. 아, 딱 이게 그건데 뭐겠구나. 이게 알면 쉬운데 와, 저기 이제 함정들도 있고 야 이게 참 추리를 해나가야죠. 저 지금 베이컨이에요? 뭐예요? 베이컨하고 햄? 베이컨하고 햄입니다. 오, 아 저거 맛있어. 저거는 그냥 저것만 구워 먹어도 맛있죠. 저것만 구워도 맛있죠. 어 지금 뭐예요? 아, 생크림을 지금 뭐예요? 들이붓고 있어요? 네. 일단 따라하고 봐야지. 상대편이 하는 건 따라하고 봐야 된다. 일단 야채. 야채도. 요리사실은 아니면 좋지 않아요? 소스 만들고 이런 요리 일단 크레스 피켜서 만들고 이걸 어떻게 일단은 뭐? 야채를 썰어 그 다음에 고기를 썰어 뭔가 하나를 넣으니까 소리가 그 끓면서 그 볶아지는 튀겨지는 소리가 줄어들었다가 우유? 우유? 아 얇은 것 같아 우유 해서 그 다음에 우유 가졌어? 네. 우유? 우유 가졌어. 생크림 가졌어. 우유 좀, 우유 좀, 우유 드시면 돼요. 저희, 아, 이거 쓰셔도 돼요? 네. 뭐라고? 정답 물어보고. 저희 힌트 상 쓰겠습니다. 바로? 네. 바로. 아, 이거 뭔가 확인받으려는 것 같아. 자, 예, 아니요. 예스. 가자!
이거 제가 해낼 수 있습니다. 제 눈 가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정답을 맞췄어요. 보통 이거저거 하다가 확인을 받았는데 아예 시작도 전에 맞춰놓고 지금 이제 하면은 이게 유리할 수 있거든요. 팁을 드리자면 이 음식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간편하게 편하게 드실 수 있는 메뉴입니다. 어렸을 그쵸? 때부터 진짜? 아 그럼 어렸을 때부터 이거 먹지? 저는 성인 돼서 처음 먹어봤는데. 어? 아 진짜? 아 진짜? 네. 이제 연습생 때 처음 먹어본 음식이었거든요. 어디? 아 진짜? 약간 카레집을 가서 네. 처음 먹어본 음식이었는데 그걸 이렇게 알려준다고요? 집에 가서 처음 먹어봤어요. 저기요? 카레집을 가서 처음 먹어봤다? 아... 저희가 심리전일 수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제가 아는 동훈이 형은 제가 아는 동훈이 형은 심리전을 따라가는 거야. 야, 동훈 씨가 뭐라 한 거죠, 지금? 아, 내가 너무 신났어, 지금. 아, 상당히 기대돼. 와병덕 팀의 요리가 상당히 기대가 되네. 정말 뭔가 제대로 알아차리고 저렇게 맞아. 알아는 차렸는데 음식이 예. 제대로 나올지. 정답은 맞춰놓고 영 생판 나오면. 그것도 재밌겠는데. 맞아. 그리고 맛도 들을 게 없고. 맛이 정말 중요한데. 자, 마음에, 저쪽도 이제, 쭌짱 키친도 이제 칼질 들어가는데. 뭘 썰고 있는 거지? 양파 썰고 있습니다. 아, 양파요. 칼질을 그래도 좀. 네, 동훈 씨가 칼질을 잘해요. 자, 어머님이 순천에서 갈비찜을 하고 계신 우리 쭌 멤버의 칼질. 저봐, 저런 칼질이 괜찮죠? 되게 잘하신다. 예. 아, 지금 채소들을 볶고 있는 거군요. 뭔가 과정들이 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야채도 비슷해요. 야, 이거 저 자취할 때 났던 아주 맛있는 냄새인데, 지금. 잠깐만. 냄새 나는 거야. 이거 그죠? 우리 냄새야, 저기 냄새야. 야, 이거 이렇게 맛있는 냄새 지금 어느 쪽에서 나는 거예요? 쭈니죠, 쭈니. 아, 저쪽이에요? 네. 정답은 알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진척은 이쪽이 더 빨라요. 예. 왜냐면 아까 동훈 군이 거대한 힌트를 줬거든요. 예. 생크림이랑 받아주실래? 이겨, 생크림. 뭘 넣은 것 같은데 아유. 양팀이 뭐 우유를 넣은 이 소리였어요 아까 그래 완전 이거였어 네 우유? 갑자기 확 하다가 갑자기 네. 좀 잔잔해졌어 뭘 넣었다고요? 우유를 넣었다고요? 네 오 알겠습니다 내가 지금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안 되고 지금 카레를 집어넣고 있나요? 이틀만 그랬어야 되는 그 카레 됐어 여기요 원래 그냥 넣는 건가? 좀 망한 것 같은데 약간? 적은 것 같은데 망한 것 같은데 나왔어요 아 저희가 생각한 요리가 맞다면 진짜 오늘 약간 소름 끼칠 것 같아요 아 지금 확인받고 싶지 않아요? 아니야 확인받지 마 아니야 받을게요 받을래 갑자기? 저 찬스 쓰겠습니다 그렇지 요리 제대로 좋아하는 중인데 이거를 예스 노르만 대답하셔야 돼요. 말하기 애매한가 보다. 나한테도 속상해. 이걸 뭘 중간 답을 안 줘요? 왜 안 알려주려고 그래? 아니 이걸 왜 고민해요? 아니 아 그래요? 본인이 만든 거하고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아 근데 이 정도면 힌트 다 줬어 지금. 알겠습니다. 멋있나요? 알겠습니다. 50대도 맞는데 좀 다른 스타일. 저희 한 번 더 보컬 써도 되는 건가요? 아니 힌트의 기회는 이미 날아갔어요. 날아갔어요? 근데 쓰고 싶으시다면 네. 개인기라도 하나 보여주면 저희가 또 화사 선배님 마리아 댄스 한번 보여주세요. 마리아 마리아 널 위한 마리아 나는 마리아 마리아 비슷해요 이거 아닌가요? 잘하신 것 같은데? 자기가 찰나! 아야 잘하셨습니다 스피릿 플라이 아 흥미로워 난 너의 곁에 있을게 스피릿 플라이 너의 뒤에 서 있을게 네. 깔끔하게 마음에 드시는 네. 아이돌을 또 좋아하죠. 직접 들으니까 예. 더 영광이네요. 금방 끝이면 될 것 같아요. 예. 아, 오케이. 예. 잠깐만, 이거 맛을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간도 안 보고 계속 가고 있었어? 아니 맛을 맛보다가 뱉었어? 본인이 깜짝 놀랐죠? 이런 묘한 맛은 뭔가 이게 무슨 맛이야? 어떻게 하자. 너무 궁금한데? 자 그러면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중간 점검을 한번 가보시죠. 아 떨려. 좋아요 좋아요.